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씨와 아들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의 집이 요금 미납으로 단수 조처됐음에도 소식이 없자 수도검침원이 방문했다가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해 이를 관리인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은 강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있는 모자를 발견했고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등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있는 등 집에는 식료품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탈북모자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씨 모자의 사망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에 관련 제도를 잘 점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